결과적으로 지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매일 똑같이 벌어지는 폭염의 열대야. 난생 처음 기다렸던 태풍 종다리마저 비껴간 지금. 아, 좀 뭐 좀 물으면 좀 시원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해줘. 시원시원한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더위를 식혀줄 차갑고 쿨한 영화들. 지금부터 시시콜콜 만나보자. 보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오싹해지는 첫 번째 영화. 멕시코에 숨겨진 해변을 찾아온 의대생 낸시. 바다에서 만난 남자 서퍼들과 신나게 파도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데. Hey girl, you're late. Let's go in. I'm gonna catch one last one. 끝까지 남아 서핑을 즐기려던 그때 뭔가 발끝에서 수상한 기척이 느껴진다. 서서히 다가온 그것의 정체는. 아, 귀여운 돌고래였구나. 안심하며 큰 파도에 몸을 맡긴 그 순간 뭔가에 서핑보드가 부딪혀 바닷속으로 튕겨나가는데 앞불싸 보드와 연결된 끈도 끊어져버린다. 불길한 기운에 보드를 잡으려던 찰나 그녀의 다리를 움켜쥔 식인 상어의 기습. 필사적으로 놈을 피해 가장 가까운 암초 위로 가까스로 피신하는데. 의대생답게 급한 대로 지혈을 하고 그대로 탈진해 기절해버린 낸시. 한참 후 어둠 속에서 깨어난 그녀는 저 멀리 반가운 사람의 형상을 목격하자. 술취에 쓰러진 남자에게 SOS를 치지만 남자는 그녀의 가방과 떠내려온 감나가는 서핑보드를 챙기려다 그만. 이튿날 나타난 구원투수들, 바로 어제 만난 그 남자들인데.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놈의 습격이 시작되고 사력을 다해 헤엄친 남자마저 그녀의 손끝에서 속절없이 놈의 아가리 속으로 미끄러져 버린다. 나홀로 식인 상황에 맞서는 낸시의 극한 상황에 절로 소름이 돋고 몸서리를 치게 되는 이 영화. 액션 스릴러 장인 자음 콜라 세라 감독 작품으로 12지장을 희롱하는 스릴만큼은 최고다. 30, 40 yards. One minute swim. I can make that. 최후의 보루는 바로 저 부표 위. 과연 그녀는 지옥의 해변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바다도 작다. 대자연 속에서 눈 호강하는 두 번째 영화. You're saying you talk. There's no way to ride that. Impossible to realize. And all those YouTube hits. 보토크로스 전문가 유타. 아슬아슬한 산악 지형을 유리하게 통과하고 낭떠러지에서 과감히 점프에 성공. 하지만 뒤따르던 친구 제프는 아차 착지점을 비껴가고 추락해버린다. 그 후 스릴의 세계를 청산하고 FBI에 지원한 유타. That world that you came out pretty well. Finally, all that for all the instruction. Maybe I could use instructions. 익스트림 스포츠 전문가였던 유타에게 전공 맞춤 사건이 주어진다. 그것은 100층 빌딩에 침투해 천만 캐러 다이아를 훔치고 현금 수송 비행기에서 보란듯이 현금을 갈취해 극빈자들에게 나눠주는 단큰 놈들을 잡는 것. What's number four? It's called Life of Water. We're talking once in a decade waves. 80 feet plus. 유타가 예상한 놈들의 다음 목적지. 그 길로 프랑스 해안으로 파견되고. Ready? Go! Here comes the set of the day. 자연스럽게 놈들에게 섞이려고 무리수를 두는 유타. 하지만 엄청난 파도벽에 갇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마는데 보다 못한 놈들의 우두머리가 미션을 포기하고 유타를 구해낸다. What are you doing here, Yuta? Maybe I'm chasing something. Like you are. Like me? You're chasing the eight. It's a myth. 놈들의 의심을 피해 팀의 일원으로 잠입해 성공한 유타. 곧바로 다섯 번째 미션에 투입되고. Proximity flights of all different monster become the wind. Or you'll hit your point. What point? The point where you break. When fear becomes master and you're its slave.
산의 정상에서 날다람쥐처럼 좁은 협곡 사이를 고개하듯 날아가는 윙슈트 플라이. 미션 성공에 이어 찾아온 다음 도전은 Life of Ice, This Exordial, Charter from the Mountain and Eden, But not the Line. 보란 듯이 없는 눈길을 타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유타. 모두들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결국 놈들 중 한 명은 추락사한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와 대자연이 만나 쉴 새 없이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이 영화. 촬영감독 출신인 에릭슨 코어 감독 연출로 눈을 뗄 수 없는 극강의 눈호강에 가슴이 뻥 뚫린다.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유타. 이 극한의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이번엔 남극으로 간다. 가출한 여름 입맛을 찾아줄 세 번째 영화. 1년간 남극 탐사를 명받은 8명의 관측 대원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조리대원 니시무라 덕분에 하루 세 끼 융숭한 대접으로 지루한 나날을 버틴다. 도수이노 시간데스. 살아남으려면 사방에 널린 눈으로 물을 만드는 삽질이 필수. 신화도 고신시대 특히 있던 느낌으로 이세비가 아니었고 이세비? 오늘 따위가 다그린 놈을 도이테테라 신나서 今夜は エビフライだな. 새우 튀김을 생각하자 없었던 힘도 용수숨 치는 상황. 그런데 フライにしたら でかすぎる. 俺たち 기분은 뭐 완전히 エビフライだからね. 어쩔 수 없이 튀겨낸 새우 튀김. 요리사 말을 들을 걸 뒤늦게 모두 숙여내지던 그때. 아래 당연히지다. 때마침 생일을 맞은 대원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니시무라. 고래 야게되나요네. 에라 모르겠다. 고기에 불을 질러 익힌 이른바 횃불 바비큐는 미디엄 웰던. 남극 탐사 대원들이 외로움과 추위로 고립된 남극에서 요리로 따뜻하게 원기 회복하는 이 영화. 실제 남극 조리대원의 에세이를 영화한 작품으로 먹방 영화 전문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참여해 보기만 해도 입맛 돈다. 가족들마저 외면한 남극 생활을 웃음과 요리로 승화시키는 여기는 리틀 포레스트 남극. 그럼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가죠. 부더위를 잡는 목적 한 가지만 확실하게. 지금 태양을 피하고 싶다면 당장 이 세 편의 영화 어떠신지.